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회사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참 지금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여러분들 실적 보고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중소형 은행들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뱅크런 때문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예금자들은 다 보호를 받았지만 참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을 투자한 주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주주들 가운데서는 노후 자금을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다 돈을 잃은 거죠. 그 회사가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뭐 또 망할 수 있는 것이 또 세상이니까 세상은 뭐 다 각자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각자. 각자 선택을 잘하고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월스트리트저널에게 기사를 쭉 이렇게 안 보니까 좌측 중간 정도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그런 뭐 은행 위기에도 불문하고 상당히 성과가 괜찮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그 은행권에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JP모간이나 미국에서 최대 은행이죠. 그다음 미국의 시티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은 노 크라이시스 위기가 없었다는 거죠. JP모간, 웰스파고, 시티그룹들은 그런 아주 은행권의 흉흉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매출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좋았다. 미국의 자본시장을 볼 때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그런 체제가 미국의 자본시장 같아요. 모든 그런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은 분기별로 그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올렸는지, 얼마나 매출 신장이 있었는지를 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상장을 시키가 상당한 부를 축적한 한 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미국의 그런 경영자들은 1년을 4년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왜 여름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좀 일찍. 도저히 피곤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냥 사업을 팔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분기별 여러분들 이 결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이번 분기에는 체이스뱅크가 주당 얼마 정도 이익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를 들면 한 뭐 1% 2% 미달돼도 그 다음날 주가 그냥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전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주당 이익이 52%까지 올랐네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인데도. 경영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말보다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숫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숫자잖아, 숫자요. 응? 여러분 여기서 뭘 한 겁니까? 숫자를 분석했지 않습니까? 숫자를. 예? 여러분 이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든 숫자가 뭐냐 이야기. 숫자가 주당 얼마 이름 이익을 올렸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피를 말리고 그게 거짓말도 통할 수 없고 위선도 통할 수 없고 딴 게 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한 겁니까? 숫자를 분석한 거 아니냐면 숫자를 분석하니까 엉망진창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게 다른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조선에서 이제 AI가 잘 정리를 해놨네요. JP모간 체이스의 분기 실적 발표, 주당 여러분들 이익, 시장 전망치 상회, 1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4.1로 시장 전망치 $3.41보다 20.2% 상회해서 놀라운 성과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했고 2021년도 22년도 1분기에 비해 가지고 55.89%가 증가했다. 다음 실적 발표일은 7월 14일이다. 그때까지 또 쭉으로 뛰어야 되는 거죠. 다음 주당 전망치는 $3.3404인데 그거를 만족시켜야 주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 주당 순이익이 좀 많았다 하니까 주가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9.40% 그 10% 정도 여러분 주가가 여러분들 폭등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효율적인 체제인 거죠. 물론 사람을 자르고 하니까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인적 자원이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보시죠. 뭐. 뭐 1분기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막 주가 폭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10% 정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기별 결산 보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이게 밑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분기 반기에 기업들이 성과를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먼저 배당액을 결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선진국형 배당 절차가 도입될 전망이고 그걸 위해 가지고 입법을 국민의힘의 김희곤 의원이 했다.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열심히 뛰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 이렇게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률은 작네요. 예. 주당 2.89%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 노후에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이럴 일이 좀 적는 거죠. 미국은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으니까 꼭 개인이 여러분들 집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개인이 이런 주식을 사면 뭐 부동산 신탁회사 같은 주식을 사게 되면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철강회사도 있고 구리회사도 있고 월마트 같은 회사도 있고 하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것인지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월 배당, 분기 배당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처럼 여러분들 뭐 임대를 위해 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금융이 이렇게 발전돼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